일반적으로 누나가 없는 남자들은 누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누나가 이쁘면 군 생활이 편하다는 말도 있었고, 어릴 때는 누나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부터 뛰어난 몸매와 미모로 화제를 모았던 운동선수의 누나들을 알아보자. 야구선수 누나 또는 운동선수 누나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강소연이다. 1988년생인 강소연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피지컬과 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자랐는데, 고등학생 시절에는 지상파 방송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다. 이후 JYP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지만 소속사를 옮기게 됐고, 5년이라는 연습생 생활을 거쳐 나인뮤지스의 멤버로 데뷔를 준비했지만 소속사의 권유로 2011년 4인조 혼성그룹인 위의 홍일점 멤버로 데뷔하며 가수의 꿈을 이뤘고, 당시 활동명은 로즈였다. 그러나 대중들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고, 2014년 해체된 이후에는 본명인 강소연으로 모델, 배우, 예능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173cm로 키도 크고 몸매가 엄청난데, 특히 헬스, 복싱, 수영 등 여러 운동을 통해서 완성된 탄력적인 바디라인은 적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남다른 몸매와 타고난 운동 능력으로 골대녀와 씨름의 여왕 등 다양한 스포츠 예능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야구팬들 사이에서 강소연의 인기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남동생이 두산과 NC에서 투수로 뛰었던 강동현이기 때문이다. 주요 남초 커뮤니티에서 야구선수 누나라는 제목으로 강소연의 사진이 자주 올라와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 당시 강동현은 야구 커뮤니티에서 처남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로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2022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현재 누나들과 함께 헬스클럽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강소연은 골프 채널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악고 재학 시절 출연한 1박 2일에서 청순한 미모를 뽐내며 국악소녀라는 애칭을 얻으며 많은 화제를 모았던 김가영도 남동생이 프로야구 선수였다. 어릴 때부터 한국 무용을 했던 김가영은 국악고를 거쳐 성대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이후 배우의 꿈을 안고 연예기획사에 들어갔지만 본인 계획과는 달리 4인조 걸그룹 스텔라로 데뷔해 가수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데뷔한 4인조 걸그룹 스텔라는 파격적인 의상과 안무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극단적인 섹시 컨셉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군인을 비롯해서 남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마리오네트와 떨려요라는 노래는 나름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스텔라 멤버들은 과도한 노출 컨셉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가영은 2017년 스텔라를 탈퇴했고 이후에는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 중이다. 가영은 스텔라 활동 시절부터 남초 커뮤니티에서 꽤 인지도가 높았고, 특히 야구 사이트에서는 삼성라이온즈 야수인 김성표의 누나로 더 유명했다. 김성표도 누나인 김가영을 닮은 곱상한 외모로 시선을 끌었고, 대구 여성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병상공유로 불리며 나름 인기를 얻었다. 특히 하얀 피부와 커다란 눈 등 전체적인 인상이 누나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나 김성표는 프로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2022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최근 근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커피숍에서 근무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김가영은 최근 상실의 시대라는 연극에 출연하는 등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2년생인 권하경은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예뻐서 미스코리아 나가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한다. 이화여대 입학 후 2015년 미스 경북 선발대회에 출전해 진으로 선발되며 서울 본선 대회에 참가했지만 입상에는 실패했다. 이후 방송 쪽에 관심이 생기면서 기상캐스터 시험을 준비했고 OBS에 합격하며 기상캐스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첫 방송부터 173cm 큰 키와 3 사이즈 34, 25, 36 완벽한 바디라인으로 주목을 받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실 권하경이 대중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많이 알린 건 한때 우리나라 테니스를 이끌어갈 선수로 평가받았던 권순우의 친누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평소 사이좋은 남매로 유명한데, 권하경은 대학 시절에도 수업이 없으면 국내 대회에 출전한 권순우의 경기를 자주 응원 갔을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한다. 현재 권하경은 기상캐스터를 포함해 다양한 방송에서 대중들을 만나고 있고, 권순우는 지난해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단식 2회전 태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한 후 라켓을 코트와 의자에 내리쳐 박살내고 악수 요청까지 거부한 채 자리를 뜨는 등 비매너 논란으로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태국팀을 찾아가서 사과했지만 그동안 권순우의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했던 수많은 스포츠 팬들이 등을 돌린 상태다.
이 논란 이후 당시 공개 연애 중이었던 원더걸스 유빈과 결별까지 이어졌다. 1982년생인 오유미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예뻐서 학교에서 꽤 유명했다고 한다.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보라는 권유를 자주 받았고 2003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해 미로 선발되며 처음 대중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연예계나 방송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축구선수 오범석의 누나로 꽤 유명했다. 오범석이 21살 때인 2005년 봉프레레 감독 시절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돼 화제를 모았는데 당시 언론은 오범석의 누나가 미스코리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많이 냈다. 당시 축구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오범석의 누나가 정말 이쁘다는 소문이 나면서 수군거리는 청각 선수들이 많았다고 한다. 2003년 포항에서 데뷔한 오범석은 이후 국내외 여러 팀에서 오랫동안 활약했고 2020년에는 친정팀인 포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 은퇴를 했다. 현재는 파주시민축구단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누나인 오유미는 2009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다.